입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파트 그죠? 요거죠, 그죠? 감모손실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품 계정입니다, 그죠? 상품 계정은 예, 물량 흐름이요, 기초죠, 그죠? 기초 2월 상품이 100원 있었다. 단기의 상품 매입액 이 400원. 이 중에서 판매된 거 그죠? 매출 원가. 판매된 상품 원가가 300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200원 되겠죠, 그죠? 이때 보세요. 이때 이 기말 재고라 하는 것은 이거는 장부 금액이죠, 그죠? 장부상에, 그죠? 이게 우리 상품 원장이라는 장부니까 알겠죠?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부상 금액이 200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장부가, 그죠? 그런데 지금 장부에 남아 있는 기말 재고가 200원인데. 우리가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 12월 말에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실지 재고가 180원 있더라 이겁니다. 부족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실지 재고 180원인데 요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이겁니다. 150원. 예. 자, 이런 경우에 이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생기죠, 그죠? 이 장부 금액과 차이 20원 생겼다, 그죠? 이 20원 우리가 앞으로 뭘 하느냐? 상품 감모 손실이라 이래 부를 겁니다. 감모 손실. 예. 이 감모라는 뜻은 감소 또는 감손 또는 마모, 요 마모. 알겠죠? 감모 손실을 부릅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뭐 상품 감모 손실을 하는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객관식이니 그냥 감모 손실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장부와 실지 차이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아셨죠? 실지와 시가 차이가 생겼다. 그죠? 얼마? 30원 차이 생겼죠? 이거는 무슨 손실? 가치가 하락했잖아. 무슨 손실? 그렇죠. 평가 손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시 장부와 실지의 차이는 감모 손실, 실지와 시가의 차이는 평가 손실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봅니다.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이런 물어보죠, 그죠? 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재무 상태표에 그럼 오늘 현재 12월 30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 자산 상품이 얼마다 하는 적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예. 그러면은 장부상에는 200원이고 실지는 180원이고 시중가가 150원이라면 여기 얼마 적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에 대해 우리 결산 보고서 하잖아. 결산 보고서에 얼마 적어야 될까요? 장부 적어야 될까요? 실지 적어야 될까요? 시가 적어야 될까요? 예, 요겁니다. 시가로 적는 게 아니고, 낮은 쪽, 저가, 알겠죠? 그래서 요걸 150원 적습니다. 왜 150원 적는다 하는 거는, 요거는 요 금액으로 적어준다는 거는 요거 중에 적은 쪽이잖아, 그죠? 저가. 그래서 우리는 요게 기말 재고가 되는데, 재고 자산을 항상 뭐로 평가한다? 저가법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시가로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이 낮으면 요걸 적어야 되죠. 그죠? 낮은 금액으로 적어. 요거 중에서 가장 낮은 요거잖아. 적은 쪽. 아시죠? 예. 이게 적으면 이걸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120원이 넘으면 이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가장 낮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요게 낮은 게 나옵니다. 아시죠? 한 번도 이게 높은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요게 낮은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이론상에서. 우리 실무는 아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하면 됩니다. 시가를 하면 되고, 답을 찾을 때.
그런데 시가로 한다 하면 안 되고, 왜? 이유는 뭐다? 이게 금액이 낮으니까. 낮은 쪽으로 적어준다. 알겠죠? 그 저가법이라고 하는 요걸 딱 하나 기억하죠. 아,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알았죠? 낮은 쪽.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감모손실 얼마냐? 20원. 평가손 얼마냐? 30원. 기말재고 얼마냐? 150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기말재고액은 150원이다. 왜? 저가법이니까. 자, 이제 됐는데. 그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요거 물어보는 거는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합니다. 보세요. 기말재고의 장부상의 수량은 100개다. 100개인데, 예. 실지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요게 얼마냐? 80개더라. 80개고. 한 개당 취득시에, 그죠? 단위당 원가, 한 개당 단가, 단가, 단위, 한 개당 단가입니다. 요게 얼마냐? 200원이더라. 그 요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얼마냐? 요게 지금 현재 170원이더라. 요래 주어집니다. 문제가. 이래 주어지고 나서 감모손실 얼마냐? 평가손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장부 수량은 100개, 실제 수량은 80개, 한 개당 취득할 때 단가는 200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170원이더라.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요거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우리는 장부와 실지와 시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요 장부와 실지와 시가로 금액만 환산하고 나면은 그러면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장부 수량은 100개인데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어느 단가를 곱해야 될까요? 어느 단가? 예, 원가입니다. 200원 이렇게. 아시겠죠? 200원 곱하면 되고, 실제 수량은 80개다, 그죠? 여기에다가도 원가를 곱할까요? 시가를 할까요? 예, 이것도 원가입니다. 아시겠죠? 원가. 예, 기억하세요. 장부에다가 원가, 실지도 원가. 그럼 요거 시가. 한 개당 170원짜리인데, 한 개당 170원 요거 몇 개냐? 그죠? 몇 개. 요거는 시가가 몇 개냐? 장부 금액 100개, 사올 때 내 100개인데, 창고에 지금 있는 게 80개더라. 요거 몇 개 해야 될까요? 그죠? 80개입니다. 시가는 실제 수량. 자, 다시 익혀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장부는 100개, 여기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는 뭐다? 실제 수량. 아셨죠? 일단은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죠? 2만 원 나왔네. 장부는 2만 원이다. 요거 보면 얼마죠? 16,000원이죠. 예. 요거 보면 얼마가 되죠? 예. 8이는 8, 8, 7이 56 하니까 13,600원. 그죠? 예. 그럼 끝났잖아, 그죠? 장부는 2만원, 실제는 16,000원, 시가는 13,600원이니까 이제 답이 나오지 뭐, 그죠? 요거 차이 얼마? 4,000원.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예, 2,400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낮은 거, 요게 무슨 법? 저가법. 요게 바로 기말 재무 상태표 금액이 된다. 그죠? 13,600원. 아시겠죠? 그죠? 한마디는 기말에 장부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500개였다. 500개. 그리고 기말에 실지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 460개더라. 한 개당 사왔을 때 원가, 단위당 원가를 말합니다. 한 개에 100원 줬, 100원인데 지금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지금 90원이더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장부와 실지와 원가와 시가 주어졌다. 이걸 이 자료를 보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방금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때, 자, 요 장부에 500개가 나왔습니다. 단가 뭐 해야 되죠? 원가. 그죠? 100원. 아시겠죠? 실지 수량에도 뭐 한다? 원가. 100원. 그죠? 요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아시겠죠?
460개.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오죠? 5만원. 얼마죠? 46,000원. 이거 얼마죠? 예. 41,400원. 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딱 그걸로 나왔잖아, 그죠? 예. 요 차이 얼마? 4,000원 나왔네. 무슨 손실? 그렇죠. 감모 손실. 그죠? 아시겠죠? 요 차이 얼마죠? 4,600원 나왔습니다.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여기 가장 낮은 거잖아. 그죠? 여기 뭐죠? 저가법, 기말 재무 상태표 금액이 된다. 답 3개 다 나왔잖아. 아시죠? 그죠? 예. 자. 자, 또 보세요. 자, 이거 자,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장부가 100개인데 실제가 80개 됐다. 그죠? 20개 부족하죠? 요게 감모 손실입니다. 그죠? 20개 부족하죠?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얼마? 4,000원. 어, 맞네. 그죠? 또. 200원짜리가 170원 되었습니다. 30원 내렸네. 손실이 생겼잖아요. 30원 내렸죠? 몇 개? 몇 개? 80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80개. 3, 8, 24. 어, 2,400. 아셨죠? 예.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보세요. 장부 500개가 400개 되었습니다. 몇 개? 460개. 40개 내렸네. 그죠? 40개 부족하다. 감모 손실.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4,000원. 그럼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10원 내렸죠. 10원 내렸는데 몇 개 지금 있습니까? 460개 있다고 그죠. 10원 내렸는데 460개 얼마? 4,600원. 이거 감모와 평가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아시겠죠? 딱 요거 하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답을 찾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 방법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서는 제가 하던 방법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요 둘 다 기억하시면은 문제가 아무리 문제를 변형해놔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익혀 놓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와 실지상 20개잖아. 그죠? 20개 부족하죠? 20개 부족한데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얼마? 4,000원. 알겠죠? 200원짜리가 170원 되었습니다. 30원 내렸습니다. 손실이죠? 손실인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80개 있다. 그죠? 3, 8, 24, 2,400. 이렇게.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모 손실과 평가손실을 찾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아까 방금 했을 때 그죠?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제에도 원가, 시가에는 실제 수량 해서 그렇게 구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구할 때도 있고 있으니까 둘 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감모 손실이 있죠, 그죠? 감모 손실이 생긴 이 비용이잖아, 비용. 그렇죠? 이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제 장부 정리할 때,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게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해버립니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즉, 여기에다가 포함한다, 이겁니다. 매출원가에다가. 아시겠죠, 그죠?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는 거는 보관 중에 발생한 거 있죠. 그죠? 보통 보면 뭐 로스분이 있습니다. 로스분. 5% 로스분이 있죠. 그 로스분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정상으로 보는 거고, 로스분 범위를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보는 거고, 또 비정상이라는 거는 뭐 태풍이 불었거나, 그죠? 예,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손실이 생겼다. 이건 비정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비정상적 발생이다.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대로 감모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한다. 예,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예, 다시. 그럼 문제가 주어지면 이 말이 주어집니다. 정상적인 발생이다. 비정상적 발생이 주어지니까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 발생이라면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요 평가 손실도 정상과 비정상 구분했는데 지금은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안 하고 이거 가치가 하락한 거는 모두 정상적 발생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원칙으로 어디 간다? 그렇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예.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말이 주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안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가 손실은 매출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이 단서 조항이 항상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감모 손실이 20원 발생했고 평가 손실이 30원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런 물을 봅니다. 이 감모 손실 20원과 평가 손실 30원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둘 다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이 50원을 포함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300원이 아니고 얼마 된다? 350원 정답. 다시 한 번 더. 감모 손실 중에 70%와 평가 손실 모두 정상적 발생이다. 다시 감모 손실 중에 70%와 평가 손실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 70%면 14원이죠. 14원과 30원 하면 44원입니다. 그죠? 44원을 이렇게 포함하면 얼마가 되죠? 344원.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서 물으신 게 뭐냐? 요거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 물어보죠. 네 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다시.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무 상태비 금액 얼마냐? 그리고 바로 마지막 뭐죠? 매출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죠? 다시.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그리고 요거 얼마고 물어보죠.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정리가 딱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관련해서 또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제.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그 감모 손실 부분과 평가 손실입니다. 그죠?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225쪽이네. 그죠?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34번 문제. 이런 문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이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는 모두 상급 문제입니다. 우리가 난이도 손에다가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이 상급 문제가 이런 겁니다. 34번 같은 한번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예, 그 문제 보니까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그 매출원가라는 거는 상품 계정의 요 매출원가다. 그죠? 뭐 이 매출원가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T 계정 다 공부했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뭐죠? 기초. 여기는 뭐죠? 기말. 여기는 뭐죠? 매입. 이 차변학계와 대변학계 같다. 자, 그럼 주어진 거 박수 한번 보세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80만 원 주어졌네요. 그죠? 그것도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주어졌죠? 지금 문제가 이거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예, 문제가. 그럼 이 금액을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원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2월 상품이 80만 원 있고 단기 매입이 28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총 얼마? 280만 원이잖아. 280만 원 중에서 요거는 팔았는 거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200, 요게 작년에 2월 상품이 80만 원 있고 이달에 또는 이달 또는 금년에 사왔는 물건이 200만 원씩 있다. 그럼 280만 원이 여기 판매 가능 상품이죠. 팔 수 있는 게 280만 원 중에서 판매된 거, 남아있는 거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판매된 거와 남아있는 거 구분하는 거죠. 요 기말 재고를 알아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기말 재고를 한번 볼게 보세요. 그거 딱 이제 자료 디귿을 보세요. 보니까 장부 재고 수량 400개 나왔다. 그죠? 원가 500원.
실제 재고 수량 350개. 순실현 가능이 거기 바로 시가를 말합니다. 그죠? 순실현 가능. 이래 주어졌다.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 아주 그 자료가 지금 보니까 이래 나왔죠. 그죠? 장부와 실지와 시가 나왔죠. 이 나와있죠. 제가 지금 하는, 예, 푸는 수술 잘 보세요. 장부가 얼마입니까? 400개 한 개 얼마짜리? 500원짜리잖아. 그죠? 400개 500원이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 요게 기말이 장부라 그랬잖아. 그죠? 항상 갖고, 요게 장부다. 알겠죠? 그러면 20만 원이니까. 장부상에 여기 금액 그 같다. 그러면 장부상 기말이 20만 원이라면은 장부상의 매총가는 얼마죠? 28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요 얼마? 260만 원 되겠죠? 1차는 완성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네. 그럼 왜? 실지와 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요 부분 자, 다시 보세요. 그거 보니까 이제 실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350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50개 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50개도 뭘 곱하더라? 원가. 그죠? 원가. 그렇죠? 350개 500을 곱하니까 얼마? 17만 5천 원 나오죠? 이게 17만 5천 원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시가 볼까요? 시가는, 시가는 한 개 450원이잖아. 그죠? 한 개 450원인데 시가에다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그러면은 350개 곱하기 450. 알겠죠? 예, 그럼 얼마 되죠? 1575. 15만 7,500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다시. 장부는 400개 1개 500원짜리니까 20만원. 실제는 350개 500원 곱하니까 17만 5천원. 시가는 순실현 가치 450원에다가 실제 수량 350개를 곱하니까, 그죠? 15만 7,500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차이가 뭐죠? 2만 5천원 뭐죠? 간모 손실. 그죠? 간모. 요거 차이 뭡니까? 예. 1만 7,500원 되겠네. 그죠? 요건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죠. 예. 요거 차이는 간모 손실. 요 차이 1만 7,500원은 평가 손실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거가 뭐죠? 문제에서 자 다시 올라갑니다. 문제 보니까 그 갈로에 보면은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죠. 즉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여기다가 포함하라 이겁니다. 매출원가에다가. 그죠? 그럼 요금이 얼마죠? 42,500원을 포함한다면은 여기다가 42,500원을 포함한다면은 264만 2,500원. 이게 뭐 매출원가 정답이 되죠. 그죠? 그게 몇 번이 정답이 되죠? 2642500 정답 2번이네요. 그죠? 어렵죠. 그죠? 쉽습니까? 할만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가보니까 이거 흐름을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요 흐름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걸 해서 장부와 실제 차이는 간모 손실, 요건 평가 손실이다. 그죠? 네. 이 간모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은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은 매출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항상 요게 단서 조항으로 주어집니다. 간모와 평가. 매출원가를 물을 때. 알겠죠? 매출원가를 물을 때 매출원가 포함한다면 더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죠? 정상이다 하면 요게 플러스. 그죠? 정상적 발생을 요 더해주고 비정상은 비용 처리하니까 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상만 더하면은 금액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매출원가. 요 원리가 그대로잖아. 그죠? 우리 일단은 자, 다시 보세요. 장부가 20만, 요것도 20만 원이다. 같다 그랬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요 차이가 간모와 평가 나왔죠. 요거는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요 합계 4만 원 정도 요거 더해주니까 답은 여기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문제입니다. 예. 자,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에는, 예.
33번 문장 보세요. 33번 문제. 다음은 상품에 관한 자료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 인식해야 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평가 손실 얼마냐 물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바로 우리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 왜? 기초기 말고 매입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묻는 게 바로 이거 묻잖아. 그죠? 요거 묻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요거 말하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다 만들 필요 없죠.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제가 T계좌를 만드는 거고, 지금 문제는 요걸 묻습니다. 그죠? 요 평가 요걸 물으니까 요것만 안다 요거 답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자, 장부와 실지와 시가. 그죠?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장부. 장부를 보니까 지금 얼마냐? 이제 조금 눈치 빠른 분은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 바로, 그죠? 바로 이 차이를 바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이거 빼버리고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일이 안 하고 평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평가는 어떻게 하더라? 자, 바로 해볼까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평가는, 그러면은, 자, 지금 얼마짜리가, 얼마 주고 샀던 게, 그죠? 200원에 샀던 게 얼마가 됐습니까? 190원 됐잖아. 그죠? 200원에 샀던 게 190원에 10원 내렸잖아. 몇 개? 몇 개? 95개. 10원 내렸는데 95개는 얼마? 950원. 정답. 바로 나오잖아. 암산하마. 그죠? 그죠? 다시. 2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90원 되었습니다. 10원 내렸잖아. 그죠? 몇 개가 있죠? 95개. 950원이네. 정답. 아시겠죠?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은 답이 빠르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장부는 지금 2만 원이다. 그죠? 실제는 얼마? 95개죠. 한 95개인데 얼마짜리가 200원짜리잖아. 그죠? 얼마? 19,000원이죠. 시가는 190원짜리입니다. 그죠? 몇 개? 95개죠. 그죠? 예. 19,050원, 18,050원이네. 그러네. 그죠? 그럼 요 차이는 1,000원 나왔죠. 1,000원은 감모 손실. 요 차이 얼마? 950원이 평가 손실이잖아.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950원. 그, 요렇게 풀 수도 있고, 바로 풀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이런 문제.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2번 문제 한번 보세요. 32번 찾았습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알맞은 건 물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 이것도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말 재고라는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요거라 그랬잖아요. 낮은 거. 근데 항상 시험은 요게 낮은 게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100%입니다. 혹시 가능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험, 이론상 시험에는. 아시겠죠? 예. 여기입니다. 요거. 그러면, 기말적으로 요거다. 항상 요거다. 요게 지금 낮으니까. 그럼 시가 금액 구하면 되겠네. 그죠? 바로 구하면 되죠?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그러면은 시가. 자, 보세요. 그 시가 얼마죠? 추정 판매가 2,700원에다가 비용이 있으면 빼야 됩니다. 예. 그럼 결국 2,300원이죠. 한 개 2,300원에 이겁니다. 2,700원짜리 비용 400원씩 빼고는 2,300원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실지. 실지가 몇 개? 800개 나왔네. 이게 답이다. 이거죠. 얼마? 184만원. 이거. 계산하니까 184. 이게 답. 알겠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항상 정이 나오는데요. 뭐. 알겠죠? 예. 저를 믿으면 됩니다. 예, 항상 정이 나옵니다. 알겠죠? 184만원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32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죠. 그죠? 이렇게.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면 또 여러분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관계는 뭐 충분하겠죠? 그죠? 예, 이걸 좀 반복.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여러분들 꼭 반복. 알겠죠? 예. 수업 시간에는 항상 준비물 뭡니까? 예. 계산기와 연습자. 그 여러분들 하실 거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뭐 봐도 잘 모르니까 꼭 뭐 하셔야 됩니까? 그죠? 복습은 해주시고 반복해서 자꾸 학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품에서 요 티켓은 두 개 하는 거, 그죠? 기초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초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요거 이해하셨고, 선입 선출법 이동의 총평 요거 이해하셨고, 예, 요 간모 손실 요도 이해하셨다. 그죠? 끝났죠?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뭐죠? 기타. 기타 등등 나왔죠. 그죠? 요 기타 등등에는 뭐냐? 요 부분. 예, 이게 바로 요겁니다. 예.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 방법이 있죠. 요 방법들의 같은 조건 하에 어느 것이 기말이 크게 나타나느냐? 알겠죠? 그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예, 그래서 요 방법들이죠. 요 방법들이 크기 비교. 크냐, 적냐,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기말 재고액에 포함할 거냐, 또는 제외할 거냐, 요거는 내 거냐, 아니냐, 이거죠. 그죠? 내 거라면은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니 거라면은 포함 안 되겠지. 뭐, 그죠? 포함과 제외. 요거 두 개가 예, 기타 등등. 제가 기타를 한 거는 시험에 조금 적게 나오죠. 그죠? 말하자면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요 기타 좀 적게 나오지만은 요거 최근에 또 여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크기 비교하고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 비교가 뭐냐? 이거는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바로 교재 잠깐 여러분들 체크 좀 하셔야 되니까 교재를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그 크기 비교 부분은 1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래 보면은 방법 비교 그 뭐 보니까 예, 그 부동호 표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 보면 뭐 물가 상승하에 나와 있는데 먼저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물가가 상승한다. 그 물가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죠? 상승. 예, 올라가고 또 여기 엔더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보다 크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기말과 기초 수량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없었으면은 이거 비교를 못 하잖아. 그죠? 내가 1월 1일 날 100개를 사고 한 번도 사고 파는 게 없었다. 12월 말에 선입으로 하나 평균법으로 하나 똑같아지겠죠. 결과가. 그죠? 이 기말 수량이 기보다 크다. 이 가정은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 거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죠? 이게죠.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이다. 이걸 우리가 뭐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숫자로 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엊그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 하더라. 알겠죠? 예. 그 요거는 엊그제. 엊그제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하고 오늘은 14원. 이 지금 올라가잖아. 그죠? 물가 상승이잖아. 그죠? 예.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죠? 물가 상승한다. 예. 자, 이럴 때 보세요. 우리가 장부 기장을 선입 선출법으로 한다면은 이걸로 한다면은 선입 선출법이란 말은 먼저 들어간 것을 먼저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선입을 한다면 이걸 먼저 팔겠죠. 요걸 팔다 보면 요게 남겠죠. 마지막 남는 그죠? 과정이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팔로 요게 남을 겁니다. 그죠? 요게 남는 게 무슨 법? 그렇죠. 선입이잖아. 선입의 기말이 여기 남는 기말이 큰 게 남죠. 그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겠지. 그죠? 이미 제일 큰 건 남잖아. 그럼 자, 후입으로 한다고 볼게요. 후입. 자, 크기 비교는 이것도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후입을 한 다음에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래 팔다 보면 이게 남겠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후입은 이게 남을 거다. 10원짜리가 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말이 적이 남네. 그죠? 요건 기말이 적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요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이라는 거는 계속 평균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평균법이라면은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11원. 11원. 11원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2.5. 맞죠? 다시. 요거 평균하면 11. 11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 12.5 맞죠? 자, 이번에는 총 평균 한번 해볼까요? 총으로 하면 요거 세 개를 평균하면 됩니다. 요걸 몽땅 평균하면 얼마죠? 그렇죠. 12원이지. 요거 세 개 평균하니까 더해가 3 나누니까 10이 나오잖아.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선입으로 하니까 14원, 후입은 10원, 이동은 12.5, 총평균 보면 10이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말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상승한다. 그죠? 요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액의 크기, 기말 재고액의 크기는 뭐가 제일 큽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그죠? 여기 제일 크죠? 선입이 제일 크다고 2등이 오는 거죠? 이동이잖아. 3등은 총, 4등이 후입이다. 그죠? 그래서 선입이 제일 크네. 그죠? 선입이 제일 크네. 선, 다음 뭐죠? 이동, 다음 뭐죠? 총, 다음 뭐죠? 후입이다. 아, 선이 총후. 선이 총후. 알겠죠? 선입, 선후가 제일 크다. 그죠? 이동, 총, 후입이잖아. 이해됩니까? 예. 이거. 선입 하면 이거 남고. 그죠? 선입, 후입, 이거 남을 거고. 이동 평균, 이거 평균하니까 11, 이거 평균 12.5 되고. 총은 3개 평균하니까 이거 남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자, 제가 앞 시간에 이 말씀 드렸죠.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더라. 반대라 그랬잖아. 그죠?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은 커진다. 그죠? 그래서 요 기말의 크기와 이번에는 매출원가의 크기를 물어본다. 그죠? 매출원가 크기를 물어보면은 요거는 반대니까 선, 이, 총, 후가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기말이 크면은 매출은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죠? 기말과 매출은 반비례니까.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자, 보세요. 기말 재고가 커지면은, 기말 재고가 커지면은, 예. 이익도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억해 버려야 됩니다. 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죠? 기말과 요 관계는 왜 커지니 설명드렸고, 요거는 제가 설명 아예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기초가 들어가죠? 기말 들어가죠? 여기에 매입이죠? 그죠? 여기에 매출이죠? 이익이잖아. 요 조건이 같다면 요 금액이 커지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크죠? 커지지. 그래. 대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 커지게, 이게 커지면은 또 이게 커지지. 그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말이 커지면,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질문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의문점이 들죠. 그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말 재고가 많은데, 기말 재고가 우리 창고에 재고가 많은데 왜 이익이 커지느냐 이랍니다. 좀 이상하잖아. 그죠? 기말 재고가 커졌는데 재고가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 왜 창고사 이익이 커지느냐 이겁니다. 좀 이상하잖아. 그죠? 자,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기말 재고가 요게 요금액이 커지면은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잖아. 반대니까 그죠?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얼마에 팔았을 때 원가가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겠지. 이해됩니까? 예. 다시 보세요. 기말이 커진다는 것은 원가는 작아지겠지. 그죠? 원가가 적게 나타나니까 그 원가에서 얼마에 팔았다 했을 때 그죠? 원가가 실제보다 작아지니까 이익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자, 이제 우리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 기말과 이익은 비례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건 우리 회계 원리 시험 공부 끝나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 반비례고 기말과 이익은 비례 관계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그죠? 이익이 크게 나타나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법인세 크기도 이 방향입니다. 이익이 커지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 많이 내고 나면 기업의 현금이 늘어납니까? 줄어들입니까? 줄어들겠지. 반대.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크기는 반대가 된다.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우리가 보통 요거 하나만 하는데 이제 우리 시험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객관식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만들 때 다섯 개를 만들어 버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이걸 막 섞어 놔 버리면은 암기 이건 암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이 혼돈이 막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실 거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우 매출원가와 현금을 크기는 반대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예, 혹시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딱 표시해 놓고 나와서 찾으면 되죠. 그죠? 예,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시험에 한 일곱, 여덟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기말 재고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우 매출원가와 현금을 크기는 반대. 아셨죠? 예, 요걸 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요 크기 비교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크기 비교.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 그리고 크기 비교했습니다. 이제 남은 요거 남았죠? 그죠? 요거 남습니다. 포함과 제외까지만 하면 되죠? 그죠? 예,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